출애굽기 15장은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생생함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모세와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 찬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의 길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이 장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좀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셨을 때 아주 강팍했던 바로 왕에게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는 일,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건 모세의 개인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신의 일이고 이건 전능한 신일 경우에만 그 일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일을 들으면서 그는 진심으로 그 일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더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12절에 보시면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제사의 한 방식인데 봉헌물 전부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희생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 제물을 먹으면서 공동식사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찬양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제,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 과정에서 직접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과 생명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드로와 마찬가지 입장이, 우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신분과 혈통과 인간의 업적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 구원 역사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강력한 제국의 왕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참된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